마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식명과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 모실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조금 아쉬운 마음도 없잖아 있지만 가봅시다. 거래대금 상위 리스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DS단석, CIS 오늘 또 주름 잡았었던 두 종목도 보이고 여기에 삼성 SDI까지 보이네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DS단석을 제가 오전 방송을 통해서 AS를 어저께 좀 드렸는데 오늘 10만 원 돌파 이후 12만 원까지 돌파가 나타났죠. 거래대금까지 확대가 됐는데 동사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지속 가능 항공유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슈를 품으면서 저점에서 굉장히 빠르게 한 80%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일본 중심으로 MOU에 대한 레퍼런스를 좀 보여줬던 것이 추가적인 주목도를 확대하는 것이 하는 모습으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0만 원 돌파 이후 13만 원 언저리까지 상승에 대한 동력을 좀 보여준 것이 이제 차익실현 매물에 대한 모습까지 조금씩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평택 1공장 증축에 대한 캐파가 매출로 인식이 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한다라고 본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아닌 스윙적인 관점으로서도 매력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변화에 대한 포인트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DS단석의 분석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전일자 AS를 드리면서 이제 12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3만 원 언저리까지 좀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좀 단기적으로 이격이 벌어지는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보다는 눌렸을 때 재공략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보유자분들은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남은 물량으로 비중 조절을 해 나가시면서 수익에 대한 극대화 전략을 짜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이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파도, 이제 두 번째 파도를 좀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여기서 고소공포증을 느끼면 안 되겠네요. 심장이 조그만 거네요, 그러면. DS단석, 앞으로 스윙 관점으로 더 지켜보자. 오늘 또 좋은 뉴스가 추가적으로 또 나타났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활발했었던 종목군 리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휴마시스, 하이드로 리튬, CIS, 경남제약, EV 첨단 소재까지 오늘 다 유명했었던 종목들이었어요. 상승 상위단, 뭐 탄력도로 봤을 때요. 어디 볼까요? CIS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북미 에너지 기업과에 대한 MOU, 이제 뭐 전고체 고체 전해질에 대한 개발, 공급, 비밀 유지 계약에 대한 NDA를 발표를 하면서 오늘 상당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준 그런 종목 중 하나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신개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전극, 건조공정,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슈까지 플러스적인 측면을 보여주면서, 추세적인 전환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체 황화물계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8월 달에 대한 저점 그리고 10월 달의 저점을 확인했는데 오늘 상승에 대한 여력이 이전에 있었던 상승을 합친 것만큼의 위력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여주는데 지금 이전에는 정배열 전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 본격적인 홀딩적인 측면에서 관점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정비열이 완성이 돼가는 그 구간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저는 이쪽 CIS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은 뭐 오늘 수급 들어오고 상한가 도전까지 계속해서 시도를 했긴 했는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열어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주식 장 마감 40초 전입니다.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는 양대시장 모습입니다. 2577선 그리고 751선에서 양대시장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마이너스권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사실상 오늘 외국인도 현 선물 시장에서 모두 순매도 쪽이었고요. 매도 규모도 뭐 1000억 계속 넘어가는 물량이었기 때문에 계속 챙겨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 장 마감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어제 단 하루짜리 꿈을 꾼 걸까요? 일단 니케이도 좋고요. 그리고 중국은 말해 뭐합니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현재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도 확인을 하셨죠. 사실 대선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온 세계가 같이 느껴야 할 건데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아 보이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중국 증시 강세는 사실상 지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관련해서 심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선 이후가 앞으로 중요하다면 지금 변동의 시기를 우리는 잘 현명하게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양대시장 마무리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코스피 종합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0.47% 내려가면서요. 오늘 2576선에서 거래 마친 모습 확인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합지수로도 넘어가 보시죠. 0.3% 빠지면서요. 75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하방쪽으로 결국 마침표를 찍어낸 양대시장 수급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은 현 선물 시장에서 매도 우위가 집계가 되는데 전일 기관이 많이 끌어갔는데 오늘 3천억 원 가깝게 또 물량을 던져냈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늘 매도 우위로 일관된 포지션 나타납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마찬가지네요. 오늘 외국인이 1,100억 원가량 물량을 덜어냈던 모습까지 전해집니다. 자, 시총 상위단 보면서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8위까지는 전부 마이너스 권이 나타나고요. KB금융, 네이버는 플러스권을 유지했다 정도로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좀 빠졌는데요. 13위에 고려아연이 있거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15.85%로 오늘 코스피 지수기여도 1위로서의 의미를 실어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좀 빠졌던 가운데 그래도 군데군데 플러스권이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 12위권까지는 그렇게 큰 종목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가운데 13위가 펄어비스인데 펄어비스가 4.38% 올라서면서 게임주는 톡톡히 일을 하고 있고 오늘 코스닥 지수기여도 상위 종목으로서는 CIS, 위메이드 정도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부 엔터주나 이런 놀자주 쪽에 있어서는 푸름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쭉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그냥 이제 어떡하지? 대선이 지나가야 하는 건가? 이 소나기를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지배했던 것 같아요. 난이도가 이렇게 좀 세죠?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아닌가? 기대가 높다. 그렇죠. 어저께 금투세에 대한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버프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저께 굉장히 뜨거웠죠. 이것이 추가로 더 강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투자 심리가 굉장히 팽배했던 그런 상황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시장은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가운데 상승을 많이 보여줬던 것들은 생각 외로 조정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것을 굉장히 소화를 잘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지금 미국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있는 그런 구간에서 지수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는데 오늘 상승 종목이 1450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점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이 지수를 누르고 중소형주들에 대한 상승 수급 유입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순환매적으로도 상당히 저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 대선이 촉박빙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쪽에 어느 한쪽에 대한 드라이브 비중 확대보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여주는 쪽에
주목도를 더욱더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저께 보셨을 거예요. 불확실성이 해소된 시장에서 저평가 매력도를 보여주는 국내 시장의 수급 유입은 상상 이상으로 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비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기대하고 조금 더 용기를 가지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자. 알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오히려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기를. 그러면 우리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종목으로 딱 그 기회를 거머쥐어야 할까 관심주 얘기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종목은요? 오늘은 오스테오닉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른 방송에서 이제 오후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상승 이후에 눌림을 너무나 이쁘게 잘 받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셀렉을 할 때가 상승력이 나타나기 전에 셀렉을 했는데 오늘 4.5%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좀 아쉽게 보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스테오닉의 10월달 수출 데이터가 거의 역대 최대 수출 데이터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물론 수출 데이터가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정형외과 소모품에 대한 수출 확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어떻게 보면 6월 10일날 트라우마 전 제품이 FDA 승인을 받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제품들이 이제 3분기부터 미국 수출에 대한 확대 길이 완전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10월달 최대 수출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나타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전에 추천드렸을 때 흐름 이후에 조종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이쁘게 잘 받았습니다. 60선에 대한 지지를 거의 2주에 걸쳐서 받은 이후 양봉 두 개로 굉장히 이쁘게 올라와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저는 이번 상승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구간 6,700원의 1차적인 목표 가격으로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5,7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테오닉 오늘의 관심주 챙겨봤습니다. 추가 전략을 한번 받아볼 텐데 엔터주가 네. 아까 전에도 수급판을 봤지만 기관이 오늘 휩쓸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와이즈 엔터테인먼트를 또 오늘 아침에 집어주셨고 목표가를 한 4만 8천 원 잡아주셨잖아요. 그 네. 관점 계속해서 열어서 추세 쭉 봅니까? 사심 담아서 추천드린 종목이고요. 네, 블랙핑크와 베이비몬스터. 네. 내년에 본격적인 활동을 더 확대할 것인데 베이비몬스터의 신곡 판매가 지금 굉장히 좋게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번 주에 인기 가요나 이런 데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먼저 좀 잡아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IP들이 멈춰져 있던 것들이 4분기에 풀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3분기 실적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후에 성장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조금 오르다 말았는데 저는 충분히 4만 5천 원에 대한 벽을 뚫으면서 목표가 돌파까지 기대감을 높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베이비몬스터 그리고 블랙핑크 등등등 사심이 좀 담겨져 있다고 하시네요. 그게 또 주가 반영으로 되기를 응원해보면서 한국 화장품 제조 이 종목은 또 어제 언급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사실 화장품주 가운데 가장 추세 예쁘게 만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 화장품 제조였기 때문에 계속 화장품주를 보려면 이 종목을 검색을 해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요. 단기 목표가를 좀 뚫었습니다. 8만 5천 원 얘기 주셨는데 지금 종가 8만 5,600원이죠. 자, 이제는 추가 상승을 노릴지 차익하고 기다릴지요?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킨 천사가 한국 화장품 제조의 가장 큰 고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킨 천사의 영업이익이 15배가 성장을 했죠. 지금 가장 핫한 제품 중 그 기업 중 하나가 스킨 천사인데 한국 화장품 제조가 이번 스킨 천사를 통해서 OPM 영업이익률 20%를 돌파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8만 5천 원 돌파가 나타났고요. 2차 목표가 오늘 AS로 8만 7천 원까지 상향을 시켜드렸는데 8만 7천 원도 돌파를 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전체 터는 것보다는 전 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좀 기대하고 좀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 9만 2천 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상향, 실적도 잘 보자 정리되겠습니다. 한 종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뷰 코퍼레이션 오늘 또 장중에 강한 시세를 뽑아냈는데 쇼폼 관련해서 또 톡톡하게 네. 가져가더라고요. 추가 전략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들은 레비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주된 포인트인데 오늘 하나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숏들을 인수했다. 81억 원을 주고 인수를 했다라고 했는데 하나 정도에 대한 기업을 하나 더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 M&A 이슈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나타났죠. 이전에 추천드렸던 자리,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11,200원부터 이제 전략적인 안내를 좀 드렸던 종목인데 목표 가격을 13,000원으로 상향했는데 오늘 그것도 뚫어냈습니다. 저는 목표 가격 14,000원까지 바라보면서 조금 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대단히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많이 언급 주십시오. 자, 11월 5일 오늘 밤부터 이제 미 대선 선거는 스타트가 될 거고 공식 취임은 1월 20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대선 관련한 얘기는 쭉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도 대선 관련한 여러 가지 방송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 그리고 내일도 같이 잘 살펴봐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